펼쳐질 글로벌 프로젝트 악동 클럽. 최종 목표 앨범 발매 3개월 내 가요수리 노랜 3인의 진입. 그렇지 않을 경우 팀은 해체된다. 노래를 배우자고. 오늘 노래 부를 때 이 손동작 알지? 이거 이거. 어?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그래. 간다고. 아이들 노래 지도를 위한 오늘의 특별 강사. 한국 R&B의 선두주자 김조한. 김조한 씨 계세요? 김조한 씨 계세요? 아, 김조한 씨. 어,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어,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악동 클럽. 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한 씨. 안녕하세요. 조한 씨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예. 앉으세요. R&B. 어, 우와.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지. 예, 감사합니다. 아, 누가 최종 오실 때 김주환 씨 노래 불렀지? 불렀지? 뭐 불렀지? 러브요. 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빠져들어가 너와 내가 L.O.V.E 모두 걸 이겨낼 수가 있잖아. 너 너니까 너 사랑해요. 아름답죠. 행복하죠. 또 세현이 같은 경우는 조한이 형을 자기의 우상으로 R&B를 제일 좋아하는 친구. 언제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어. 혼자 이렇게 눈 감고 필 받아서 부르면 뭐야? 음이 안 맞는데. 그렇잖아. 여기서 보면 표정은 거의 네가 지금 거의 R&B 황제 표정이야 지금. 표정으로 김조한도 안 돼 지금 봤을 때는. 그때 한번 뵀죠? 예. 그때. 머리 스타일 바뀌었죠? 예. 와, 역시 세심한 관찰이다. 와. 그때 노래 R&B 하면서 이런 거 막. 예. 그때. 예. 와. 그때 한번 대기실에서요. 세현이 R&B 봐봐. 조한 씨가 세현이 R&B를 네. 제대로 한번 해갖고 한번 코치를 조금만 해줘봐. 세현아, 그럼 R&B 한번 보여줘.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네. 거기. 예. 마지막 이 맞춤이들이 아쉬움에 떨려도 많이 깝니다. 뭐 다른 친구들은 저희 그 한 명씩 예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씩 꺾어 봐봐. 그댈 먼저 타오 When I throw life over and now When or when you're away from me My darling I'm made a heart to break We're looking right where I darling and cry Never meant that I made a big mistake Never meant to take your love away You don't have to burn 무지하게 연습했구만. 근데 노래할 때 이걸 이 습관을 버려야 될 거예요. 아 이거요? 노래하면서 그럼 다 들리잖아. 아 예.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속하지 않게. 야, 너 오늘 여기 개그맨이야. 개그맨 왔어. 네 목소리를 불러줘야지. 너 노래 잘하잖아, 엄마. 노래 잘하고 네가 안 가나 불러. 네 노래 실력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그건 왜 여기 김조한 씨 만나러 왔다 김조한 씨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냐. 자기가 판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 뭐 흉내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자기의 색깔. 뭐 R&B 아니더라도 뭐 발라드나 뭐 자기 좋아하는 One summer night I kiss your lips One summer night I held you close 진짜 많이 You and I Under the moon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김조한 씨 만나러 오기 위해서 밤새면서 연습한 거야. 니네 오늘따라 노래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훌륭하다 야 나는. 내가 원래. 이들은 자기 차례 올까 봐 있지. 옆에 살고 있는데 노래 안 듣고 계속 자기 차례 올까 계속 연습하고 있어. 여기까지 좋거든. 자기에서 올까 혼자 계속 땀 흘리고 연습해. 미치겠다.
잘했다. 야, 너 지금 연습하던 거 해봐봐. 뭐 연습했어? 계속 중얼거리면서 뭐. Mama, Dad, Frank, man, now we rehearse the kids in the little box, man. They like one song, we don't want to come. But say, but I'm great, then I'm ready to learn. 목소리 톤 좋네요. 아, 목소리 톤 좋아. 랩하는 친구인가요? 네. 자.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ies. And I swear like a shadow that's by your side. 네. 이 친구는 좋은 점이 있어요. 목소리가 벌써 좀 나와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바깥으로 뱉을 줄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이크에 이렇게 되면 그만큼 사운드가 더 크고 그렇죠. 좋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좋아한 만큼 자기가 연습하잖아요. 근데 김주환 씨는 혹시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노래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실 때요. 성가대를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네. 그때 그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노래하고 싶어서 한번 노래했는데 너는 노래하지 마. 정말? 예, 저한테 얘기해서 저는 뭐 노래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힙합하고 랩 시작했어요. 아니, 그 중고등학교 때 이게 안 됐단 말 된 거 같아. 안 했어요. 아, 전혀 안 해봤어요. 노래 안 했어요. 이야, 신기하네. 희한하네. 아니, 그러면 그때 노래하지 말았던 선배는 지금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색깔상.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김주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R&B 이런 음악 말고 뭐 다른 음악, 음악은 다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요즘 가수들이 나와서 그 R&B부터 먼저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음악, 노래를 배울 때는 노래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떨림 약 이런 창법이나 이렇게 목에서 여기 안에서 나오면서 더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창법을 다 배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R&B 배워야 돼. 아, 조한 씨가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 조한 씨가 그 노래 연습했던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빨리 되는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들리죠? 예. 네. 가사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봐요. 이 친구는 랩했는데 check it out, yo. Come on, And this the way I rock it. 이런 음악으로 그냥 자기가 세션 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엘리브로 Do you wrong, baby? 자, 해봐봐, 애들이 Serve you right. Love, love, is down in the baby. 크게 R&B, rhythm and blues. Okay, 좋아. Okay. One, two, sing them on a bone, bone shake with my love, baby. Who will win? You won't know. Echo. Echo. 5, 6, 12. Baby, won't you go along with you, would you? Taste the light. Okay, try. Come on, throw your hands in the air. 그게 can't hear you. 자신감 있게. No, baby, won't you check it? Come on, I'll go shake it. 이런 리듬. Rhythm blues, R&B, 이런 R&B 노래. 야, 웃겼습니다. 오늘 최고야. 자, 야,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자신감 있게 말해. 자신감 있게. Yeah, wow, wow, yeah.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해요. Six, seven, eight. 이거 화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R&B 생각하면 이 가수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가수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여러 가지 배경, 비트, 비트하고 코드. 휴재 또 앨범 내고 싶은가 봐. 휴재 한번 시켜보자. 휴재 한번 시켜보자. 원래 이런 비트를 좋아. 아 그래? 해봐. 내가 너무 높다. 나는 못해. 해봐봐. 오. 막 이렇게 춤 안 춰도 되고. 춤이 아니야. 몸에 리듬을 맞춰. 몸에 리듬. 몸에다. 야 이리 와. 돌아서. 돌아서 와. 근데 또 여기 다리 팔하고 여기 하는 거 여기 리듬하고요. 여기 리듬하고 달라. 손 이렇게 해줘. 그리고 다리 쓰지 말고요. 리듬은 발라드인 줄 알잖아. 아니고요. 리듬이면 박자. 아. 그 리듬 타는 건 I like it on a ship but like I do. 이런 게 뭘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리듬 앤 블루스. 자, 이제 자.
이제 거리를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어? 항상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비트 타고 앉아서도 어. 계속 어떤 노래가 나와도 어? 어떤 노래가 나와도 네. 정확히 어떤 노래를 또 우리가 들어야 되면 그지? 네. 예. 구체적인 방법을 좀 예를 들어가면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R&B면 R&B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이 왜 여기서 꺾이는지 알아야 돼. 쓸데없이 뭐 You are so beautiful to me 이렇게 쫙 불러도 예뻐요. 아니면 You are so beautiful to me 그리고 꺾이는 게 여기서 뭐 스케일 보시면 따따따따 이거 아니고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그 박자를 똑같이 하고 리듬 없으면 기계처럼 들리니까 그 R&B 아니거든요. 자기가 정말 느끼면서 자기가 기타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 밴드 있잖아요. 목소리도 자기 악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 R&B. 뭘 해도 R&B로 나오네. 아. 딱 치면 아 해 봐. 아. 아우. 뭘 쳐도 R&B로 나와. 꼬시 볼까? 어 이거. 야, 이거 이만 안 했잖아. R&B 머신이야.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어.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느끼면 너네는 노래할 때 더 많은 걸 느끼지. 여태까지 조성모 뭐 유승준 이렇게 발라드 가수와 댄스 가수와 이제 R&B 가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온 거 아니야. 예.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이걸 다 집약해서 노래할 때 거기다 온 혼신을 다 쏟으면 너네는 좋은 앨범이 나온다. 정말 이 시간이 예. 참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예. 이렇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 집에 혼자 친구들이 다 나와서 놀 때 저는 뭐 아르바이트 끝나고 다 가자. 저는 집에서 아 나 그냥 음악 들을래. 그래서 친구들이 아 좀 얘는 좀 이상한 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가수 됐어요. 지금 좋은 기회니까요. 저보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 같아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좀 중요한 우리 어렸을 때 왜 야 놀러 가자라면 그 유혹 뿌리치기 힘들잖아. 그럼 나도 그랬거든. 야 놀러 가자. 아 나 집에 가서 웃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형. 합숙 이후 처음으로 오늘 부모님들이 합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아, 어머니세요? 아유 들어오세요. 아니, 종례가 좀 덜 되는데?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정리 좀 하고, 저기, 예? 어? 예? 네. 부모님도 오셨는데. 여기 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데 집에서는 매일 지저분하게 그냥 정리도 잘 안 하는데 이거 보고 싶은 거 아직도 괜찮아요 뭐 불편하지 않아? 좀 얘기했었어요 아니 여기 저기 괜찮아요 안 부셔지거든요 앉으세요 야 속도 그러세요 앉으세요 일로 아, 네. 오는 거야? 좀 쑥스럽잖아.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시는 거. 야, 편안하게 앉아. 괜찮습니다. 야. 진짜 제가 편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부모님이죠. 너 이러면 안 돼. 야, 괜찮습니다. 야, 너 오바지. 괜찮습니다. 진짜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 야, 부모님은 어떻게 낫길래 이래. 아니야. 속상하네. 걱정하지 마. 어떤 하나 아니야. 늠름하시지 않으세요? 아드님들 다? 아니 늠름하긴 한데 이거 너무 기가 들어간 것 같았고 애가. 아유 애들 아유 좋잖아요. 집에 있을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유 전혀 이런 거 없었어요. 애가 시시해졌잖아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집에 가게 되면 애들이 많이 바뀐 거를 또 느끼실 거예요. 아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다들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 된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 간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슨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자기들이 또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합당한 대가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게 없고 훈련과 훈련밖에 없다는 것을 네. 애들이 아마 이제 지금 경험하면서 이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저는 애들한테는 좀 매몰찬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혹독하게 좀 훈련을 좀 시켜서 아유 군대에서 좀 저는 제일 듣기 좋은 말이 그거죠. 혹독하게 다 하셨습니다. 이야 선생님 얼굴이 많이 해석해졌어요. 해석해졌다고요? 제일 많이 먹는데 일반 먹는데 되게 이뻐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새삼 느껴요, 애들. 맨 처음 오디션 할 때보다 많이 이뻐지고 방송을 타서 그런지 세련돼지고 세련돼지고 잘생겨지고 얼굴이 하얘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쵸, 어머니? 예. 서울 와서 좀 뿌얘졌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니, 무슨 어휴, 이거 단지가 있네요? 뜨거운 밥에 먹으면 안 돼요. 뜨거운 아니들 안 된다. 뜨거운 밥에 먹기 전에 소주 한 잔 딱 먹고. 으아! 야, 입 다시니까 좀 떠나라. 이거 누구 약이에요? 우리 이준이가 좀. 왜? 우리 이준이가 몸이 좀 별로예요. 이준이 건강한데요? 어 튼튼한데? 엄마 눈에는 항상 너무 연약해서요. 아 그래요? 살 더 찌면 왜 우리가 이거 단지는 뭔가요? 보세요. 예. 장인데요. 아 장이에요? 고추장. 된장. 아 된장 고추장. 어 된장 고추장. 이게 흑염소라는 게 어머니 체질에 맞아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시마 포장마 흑염소죠. 흑염소 아니에요? 야, 포도. 네? 포도 원액 즙을 다루는. 아 포도 원액이요? 아, 흑염소는 아니고요? 네. 아하. 시로 갈증 날 때. 이게 좋아요. 왜 아쉬워요? 아니, 아니라 많이 아쉽다. 흑염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흑염소. 근데 왜 흑염소죠? 흑염소도 집에 해놨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너무 못 가져왔어요. 아, 네. 흑염소를 갖고 있지. 자, 지가 먹고 있지. 야, 그거 멤버 먹으라고 갖고 온 건 네가 먹어. 보다 좋은 거네요. 요거는 포도 좋은 겁니다. 일단은 5도씨 이하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되게 좋은 겁니다. 아시네. 떡이랑 좀 드세요. 야 태현아 먹어. 야 태현아 먹어봐. 야, 야 이거 아니면 먹으라니까. 아 이거 자꾸 날 줘. 내가 나쁜 놈 된다. 이거 나 그거 날 줘. 어떻게 안 치겠네. 야 솔직히 말할까? 네? 우린 흑염소를 원했어. 야 이거 너 우린 흑염소를 바랬어. 후에 하나씩. 야 이거. 다음번에 흑염소 꼭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도시죠? 네. 혹시 뒤쪽 산에 뱀 같은 건 안 왔나요? 뱀 많이 있죠? 야 그거 가자. 뱀이나 먹으러. 응? 최고 같다. 뱀이나 먹으러. 애들 목 틀려면 뱀이 필요해. 뱀이 좋네. 천각이 오래 연기한 걸 보고 아니 결혼하시는 분이셨습니까? 큰형님이 아니 어머니 드세요 이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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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거 좀
저를 믿고 휘재를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괜찮고 우리나라에서 한 정말 멋있는 그룹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제가 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휘재랑 또 영훈이랑 또 같이 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그래요. 네, 예, 믿어주세요. 아이를 여기다 맡기고 이렇게 마음이 예. 편해요. 고맙습니다. 말씀 나누시고 어머니들 말씀 나누시고요. 오래간만에 뵀는데 같이 얘기 좀 나눠보세요. 책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에요. 많이. 여기 물 있습니다. 그러면 짐 정리를 좀 잘 해놨네. 이게 제일 잘 먹는 정리된 건데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잘 지내. 근데 좀 여유 온 것 같아 진짜. 야외긴 내가 야외일 때가 더 어딨어. 그때 좀 통통해진 때인 것 같지 않니? 남보다 더 많이 힘들어야 돼.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가수 될게요. 나름대로 뭐든지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성공할 테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다 견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빠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